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도의 건대 선착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폼플로스에서 출발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하차입니다. 멋집니다. 여기는 외국 같네요. 조선소. 자, 그러면 여기는 영도 보물섬입니다. 여기는 영도 다리 부산대교. 이 배의 용도는 뭘까? 쇳덩어리 모으는 배 같아. 그죠? 맞지?
여기는 영도 관광 안내 센터에 물품 보관함도 있고 여기 꼭 가서 정보를 전시실도 있습니다. 네, 정보를 꼭 받아가서요. 전시실 가볼까요? 영도는 근대 역사 전시실에 왔습니다. 보물섬 영도는 1928년 영도 지도. 와우. 이랬던 것이. 오, 바닥이 지도로 되어 있네요. 와, 영도가 괜찮은 구네요. 돈을 많이 투자. 알고 보면 지금 다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곳곳이 남구 빼고. 자. 오. 스타리 콘센트 넣나요? 내가 좀.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그렇네요. CC 카메라 찍힙니다. 엄청 많네요.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이거는 뭐예요? 영도. 이거 전차 침묵. 야. 다리. 여기가 부산대교. 여기는 소년과 갈매기 작품.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인생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네요. 저기는 나발스 호텔. 숙소는 나발스 호텔을 잡고 여기에 가까이에 남포동도 있고 자갈치시장도 있고 영도산공원도 있고 아주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서운대 쪽 광안리 쪽보다 영도 이 지역이 굉장히 돌아볼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흰여울 마을도 있고. 자,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 참고해 주세요. 네, 라발스 호텔 전망이 좋겠죠. 항구가 보여서 좋고 여기에 롯데 몰도 있고 용도 다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 남포동도 가깝습니다. 남포동 앞에는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 부평시장이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 도개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이를 주워왔다는 영도 다리군요. 영도 다리니 영도 다리에 옛날에 아기를 주워왔다 이런 말이 많겠지. 열심히 일하고 노조리 뭐 하는 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네요.
이거는 무슨 기름통인가요? 이게 고철을 이용해서 하려고 고철가게다. 아저씨는 어디로 갈까요?